안녕. 네. 어흠, 이현준입니다. 자, 이번에 수능 커리 보완 계획 저희가 발표했죠? 그래서 설명해 드리려고 왔어요. 자, 일단 1, 2월 달에 립스랑 부크가 진행됐죠. 자, 립스랑 부크의 공통점은 뭐죠? 노란색이 비문학이에요. 둘다 비문학 강좌라는 거죠. 립스는 굉장히 쉬운 강의였고 짧은 강의였어요. 그래서 평이 좋은데, 립스를 안 듣고 부크를 들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네,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되지만, 립스 좋은 강의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부크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 시그니처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크의 파트 1. 부크의 파트 1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래서 듣다가, 와! 어려워하고 다 나가는 파트 1. 나중에 들으셔도 됩니다. 순서를 바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파트 1은 저희 부크를 다 완강하거나 다시 들어도 되고, 순서를 바꿔도 되고, 반복해서 들어도 되고, 그런 강의니까 너무 파트 1에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파트 1에 모든 게다 담겨 있지만 처음에 다 소화하기 힘들다면 한번 쓱 듣고 나서 근데 파트 2를 다시 다 듣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들어도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파트 1을 다 이해해야 파트 2로 넘어가나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파트 1은 나중에 들어도 좋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기마 고난도 기출 마스터 저희 라임을 맞췄어요. 립스, 부크, 하트 애들은 으 놀림들이고요. 고기마, 스키마 애들은 기마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고기마 고난도 기출 마스터 역시 비문학이에요. 이번에 저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강의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문학과 비문학 강의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문학 강의가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학은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저와 함께 부공부 하도록 해요. 자, 고기마 이번에 굉장히 양을 늘리면서 휴강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거의 이제 수능 볼 때까지 월요일은 저와 함께 계속 부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마 또 이제 온라인 스키마도 들어가 있고 온라인 스키마에는 기출 문제 들어가 있고 모의고사 문항 들어가 있고 따로 또 이제 모의고사 회차별로 또 들어 한 회차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봉투 모의고사로 비문학까지 3회차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성을 했으니까 이 3, 4월에 진행되는데 많이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트 1은요. 저희 기출이랑 3개년 기출 다 다룰 겁니다. 문학 기출 그리고 기출 플러스 이제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을 같이 할 건데 수능 문학은 수능 문학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수학같이 푸는 제 스타일의 문학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트상이 있는데 리트상은 뭘까요? 네, 비문학이죠. 네, 리트는 로스쿨 입학 시험인데 7년 동안 딱한 작품만 문학 작품 나왔고 그 외엔 다 비문학이었거든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리트상과 리트하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좀 이제 나눠놓은 이유는 워낙 많아요. 300제 올해 전면 리뉴얼입니다. 300제 전면 리뉴얼. 300제면 지문 수가 무지 많아요. 수능은 한 지문에 6문제도 있지만 리트는 거의 대부분 한 지문에 3문제예요. 그럼 300제면 몇 지문이에요? 100지문이죠? 그러면 너무 많아요, 책이. 그래서 50지문씩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이 보면 좋을 PSAT 문항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리트 300제가 5월에서 6월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얘들은 이제 한 회차에 3회분씩 이제 한 3지문씩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리트, 네, 하는 좀더 빨리 압축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분량은 사실 같아요. 네, 난이도 차이도 없어요. 그냥 50지문씩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트 2, 또다시 이제 문학 강좌죠. 요거는 이제 수특입니다. 수특. 수특 작품이 좀 많죠. 그래서 5월에서 8월까지 쭉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수특 문학에 대해서도. 자, 그다음에 이제 부크 화작 있습니다. 부크 화작은 조금 뭐랄까요? 빨리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화작은 저희가 압축적으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중요하죠. TMI 1, TMI 2. 올해는 네, 조금 쉽게 낼까 싶기도 해요. 그동안 너무 브레인 크래커, 예, 뚝배기에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쉽게 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TMI 1, 3회분, TMI 2, 3회분 저희가 요때 이제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트 3, 하트 3 역시 이 문학인 거죠. 네, 하트. 하트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HE 플러스 아트.
HE는 hidden emotion, 나의 숨겨진 감성을 보여줄게. 또는 hidden energy, 나의 숨겨진 힘을 보여줄게. 각성 모드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아트 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트 3 문학 강좌인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출 개념 했고 수득했고 그럼 뭐 해야겠어요? 이제 수환해야죠. 그래서 9월 10월에 수환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희 썰, 네, 썰. 아, 이것도 나름 라인 맞춘 건데 마스터, 썰 이런 식으로요. 역시 비문학 배경식 강좌인데 선생님 이거는 기출 풀기 전에 들을까요? 기출 풀고 나서 들을까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풀기 전에도 보고 풀고 나서도 보세요. 네,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큰 그림을 그리는 강의가 될 거고요. 다 풀고 나서 다시 또 이걸 보면 또 정리가 될 거예요. 기출 풀기 전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푼 후 학생에게도 추천하는 강의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좀 약간 정리를 해서 관련된 기출 문제와 해설을 좀 정리를 하고 또 관련된 제 강의록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또 교재를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모고 저희가 상상과 또 콜라보를 합니다. 상상모고 저희가 특히 문학에 좋기로 유명한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서로 저는 비문학이 유명하고 상상은 문학이 유명하고 서로 이제 서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학평 대비 상상모고 해설 있고요. 또 6월 모평 대비 상상모고 해설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3월 학평, 6월 5평, 9월 5평 전부 다 제가 해설 강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매주 월요일 날에는 계속해서 문학, 비문학이 거의 빠짐없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1월 수능까지 저와 함께 꾸준하게 달려간다면 분명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희 우리 열심히 같이 해서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11월까지 힘들겠구나. 뭐 수험생이 힘들지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열심히 또 재밌게 또 보람차게 뭐든지 결과가 좋아야 또 보람이 좋은 거죠. 그렇게 달려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